2016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버추얼 챔피언십 두 번째 시즌 네 번째 라운드 예선전 4라운드 오늘은 스파입니다. 오늘 100의 스파에서 펼쳐지는 스토카 경기고요. 오늘 폴 포지션은 이현주 선수, 그 다음에 이삭, 앰퍼슨이 덩킨컵, 덩킨커피, 그 다음에 세이버 JPL 순서로 오늘 그리 정렬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롤링 스타트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저 오늘도 이게 뭐, 자,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실제, 슈퍼레이스 경기가 있었죠. 중국에서요. 오늘은 상하이에서 경기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같은 날 밤에 또 벨기에 스파에서 또 버추얼 챔피언십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번에 지금 이현 선수는 또 시즌 첫 참가거든요. 시즌 처음 참가했는데 0.2초 차이로 일단 폴 포지션을 획득을 했고요. 지금 뭐 팀은 예, 팀 106 또 리버리를 달고 있네요. 사실 오늘 우승팀은 그 조항우 아트라스 BX 레이스 팀이 그 낮에 우승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팀 106이 이 버추얼에서는 또 우승이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CK인 돌아 나오고 이제 레이스 시작될 겁니다. 자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자 그린 신호 올라오면서 경기가 시작되는데 아 지금 JDH 약간의 CK인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일단 선두권은 첫 코너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데 쓰나 지금 JPL 선수와 LSA 선수 간에 약간의 또 바디 체크가 있었네요. 아 그러면서 후미권은 지금 1, 2, 3, 4, 5등을 제외하고는 6등부터는 굉장히 많은 격차를 벌려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위 5명이 오늘 약간 승부처 우승각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6등부터는 그들만의 또 중위권 형태의 또 배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바로 또 오르주를 지나고 많은 차량들이 또 추월을 거듭하는 것 같은데 아 오늘 덩킨커피 4등 엠포소닉 3등 지금 1, 2, 3, 4, 5등이 굉장히 또 상위 실력 프랙티스 랩타임, 퀄리티 랩타임도 거의 비슷한 랩타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누가 우승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렇지 우승할 수 있지 거의 이런 정도로 납득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야 지금 요 중위권은 난리가 났네요. 지금 캡틴 슬로우부터 해서 지금 11등부터 템페스트, JDH, V탭 정주까지 거의 뭐 투와이드로 계속 차량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빠져나온 거는 캡틴 슬로우고요. 그 뒤에 템페스트 그다음에 JDH, V탭 같이 나가는데 이거 JDH 안쪽으로 막아서면서 템페스트 뒤로 들어가는데 템페스트 바깥쪽으로 좀 빠졌죠. 그 사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JDH 템페스트 바깥쪽 크게 빠지면서 JDH 결국 몇 등이죠? 12등까지 순위 끌어올립니다. JDH 선수 같은 경우는 마지막 CKN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순위가 좀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걸 또 극복을 하고 12등까지 일단 올라왔네요. 진짜 중위권 싸움이 중하위권 싸움이 굉장히 오늘 치열한 모습인데요. 상위권은 지금 이현주 선수가 좀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다소 조금 밋밋한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핸디캡 웨이트 있습니다. 오늘 핸디캡 웨이트는 지난 라운드 누적이 돼서 LSJ 선수가 총 80kg의 핸디캡 웨이트를 가지고 경기 진행을 하고요. 엠포소닉 선수가 30kg 그리고 세이버 선수가 20kg의 핸디캡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핸디캡을 들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정작 엠포소닉 선수가 그 핸디캡 웨이트가 20kg 페널티네요. 30kg가 아니고 20kg의 핸디캡 웨이트를 가지고 오늘 경기 진행을 합니다. 5분 정정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하위권에서의 배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로는 아무래도 하위권 분들 레이스가 좀 잔실수가 많다 보니까 그 잔실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 드라이버들이 많거든요. 앞차가 조금이라도 미스가 난다면 그 사이를 절묘하게 파고들면서, 그렇죠, 방금 정주 같은 플레이거든요. 아 근데 정주도 미스 났나요? 그대로 아 만두하고 바디 체크까지 끝까지 밀어내면서, 아 또 만두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추월을 허용하진 않네요. 아 오늘 지금 CK4리얼 어떻게 보면 차세대 어스와리그를 주름잡을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슈퍼 6000 클래스 버추얼 챔피언십에서는 하위권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1부 리그, 2부 리그의 그 실력 편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아 이거는 뭐죠? 아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러면 지금 후속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데, 아 이거 CK4리얼 선수의 이건 실수인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상위권에서 배틀 시작됐는데요. 자 던킨컵 선수하고 엠포소닉 선수인데 약간의 바디 체크가 있었고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또 치열한 몸싸움을 펼쳐주고 있는 상위권이네요. 지금 오늘 뭐 중하위권에서 배틀이 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상위권도 정말 만만치 않은 배틀, 정말 기대 못지않은 실력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던킨커피 세이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첫 코너 돌아나가는데 안쪽을 점유한 세이버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대로 라인 크로스 타고 가속도로 지금 던킨커피가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던킨커피 빠져나갑니다. 이거 오르주에서 오르주 같이 올라가보자 아 참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 배짱 부리면서 야 오르주 같이 올라가봐 약간 이렇게 도전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살짝 그 악셀을 떼고 맙니다. 결국 오르주 같은 경우는 같이 못 올라가거든요. 약간 패기를 부려보는 듯 했으나 결국 본인이 뒤라는 걸 알고 바로 뒤로 바짝 따라가서 이 다음을 노려보는 선택을 했네요. 야 그리고 지금 중위권에는 만두 선수가 또 빠르게 올라갑니다. 지금 정주 선수도 정주 선수가 지금 JDH 추월하면서 13등까지 오늘 정주 선수 사실 그 프랙티스나 퀄리파잉 레이스 그 타임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 일단 꾸준히 랩타임을 찍으면서 앞 차량들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JDH, 정주 그리고 장 WH 이 3파전인데요. 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같이 돌아 나가는데 아 그래서 장 선수가 또 미끄러졌고요. 빠르게 케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조금 데미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전히 아 결국 추월해 내는 정주인가요? 다시 근데 라인이 바뀌면서 라인 크로스 되면서 JDH가 다시 막아서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다시 라인이 또 바뀌면서 정축 안쪽 아 여기서 바디 체크 아 이거는 JDH 과감합니다. 결국 다시 막아서는 JDH네요. 아 그리고 상위권 전투도 상위권 배틀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현수 선수와 이삭 선수는 뭐 0.9초 거의 1초 이내로 계속 배틀이 진행 중이고 지금 엠포소닉 세이버 던킨컵 그 다음에 그 뒤에 지금 제이필까지는 각자 1초 차이도 안 나거든요. 0.5초 차이 간격으로 굉장히 미세한 간격으로 경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 선수가 바짝 사실 그 이현수 선수가 쭉쭉 벌려나가는 듯 싶었는데 이삭 선수 이거는 오르주 왔는데요? 지금 이현우 살짝 실수했거든요. 아 속도 맥스 속도가 걸립니까? 250? 아 여기네요. 여기까지네요. 아 여기까지죠. 아 속도 같아요. 더 이상 슬릴부터도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고속이 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또 추월의 장애물이 됩니다.
자, 그 뒤에 지금 2등으로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3, 4, 5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세이버 뒤에 바짝 따라가고 있는 던킨컵, 그 뒤에 JP까지 총 4대의 배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이버의 디펜스도 만만치가 않죠. 계속 뭐 뒤에 압박을 무시하고 본인만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서 치고 나갑니다. 특히나 오늘 LSA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 핸디캡 웨이트가 지금 8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노려보는 던킨컵. 이거는 추월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결국 먼저 앞질러 나옵니까? 야, 이걸 또 막아섭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아, 세이버 또 막아서면서 그 사이 JP를 올랐어요. 이 세대 간의 배틀이 그 사이 JP를 바짝 따라 올랐는데, 자, 세이버 던킨 커피 JP 순서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CK까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세이버가 앞질러 나오고요. 그 뒤에 던킨컵 JP 안쪽이 JP? 아, 그 뒤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세이버 던킨컵 JP 순서로 다시 정렬이 됩니다. 야, 이 선수들 정말 명배틀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사고 각이라고 막 외치시는. 잠깐만요, 지금 이거 선두권 어떻게 되죠? 1등 2등. 자, 첫 코너에서 이삭 선수가 한번 추월 시도를 노려봤는데 이거 실패로 돌아갔네요. 야, 지금 선두권 배틀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1등, 2등 간에 피 터지는 혈투까지 펼쳐졌습니다만은 겨우 막아서는 이현 선수였고요. 자, 이거는 바깥쪽으로 무조건 점유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죠. 이거는 점유하겠다는 거고. 자, 야, 바깥쪽 살짝 압박 주고. 야, 이게 지금 디펜스 무빙 역시 장난 아닙니다. 그걸 또 아웃으로 딱 한자리까지 압박을 하는 이현수 선수. 아, 이삭 선수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야, 엄청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이현수 선수 아이레이싱에서 갈고 닦은 수준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 그렇죠. 오늘 게임 수준은 오늘 경기력, 이 게임이라고 표현할 수 없거든요. 거의 진짜 심 레이싱. 이 레이스 선수들은 이 드라이버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정도로 굉장한 고퀄리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정주 선수가 CK 선수하고 배틀 잠깐 있었는데 15등까지 순위 내려가네요. 자, 그리고 그 사이 세이버 선수가 던킨커피 선수를 앞질렀고, 지금 LSJ 선수가 6등 올라오고 JP 선수가 지금 7등으로 내려갔네요. 요사이 지금 JP 선수 약간 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무게, 지금 핸디캡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LSJ인데 이거를 또 막아서고 있어요, JP 선수를. 아, 정말 LSJ도 대단합니다. 자, 지금 이현수 선수 대 이삭 선수. 지금 한 번의 시도가 지금 불발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간격이. 아, 지금! 지금 던킨컵 선수 실수했죠. 던킨컵 선수 실수하면서. 다행히 겨우 사세 잡았어요. 이건 굉장히 좀 심각했던 실수였는데 차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면 잔디를 가로질렀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던킨컵 선수와 세이버 선수의 격차는 2초 이상.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여전히 선두는 이현 선수가 앞질러 가고 있고. 아, 이삭 선수가 조금 처지기 시작하네요. 아까 뭐 거의 신의 한 수처럼 한 방을 노려봤었는데 거기서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마 타이어도 조금 썼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 이거 지금 살렸어요. 지금 타이어 왔죠. 지금 타이어 슬슬 입질 왔다는 거고, 지금 이삭 선수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주 선수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요. 다시 14등으로 올라가는 정주고요. 에보나이즈도 미끄러지면서 오늘 생각보다 지금 후미권, 중위권, 상위권 할 거 없이 모든 전 구간에서 배틀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DBR 선수도 지금 돌 선수를 또 바짝 0.4초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는데요. 오늘 팀 코리아 익스프레스 리버리를 사용하고 있는 DBR 선수. 사실 오늘 황진우 선수가 지금 포디움은 들어갔기 때문에 DBR 선수도 또 포디움을 들어가면 또 좋은 그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이현수 선수가 초반에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런 이제 이삭 선수의 초반 압박을 넘기면서 드디어 이제 페이스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삭 선수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끝난다면 이현수 선수의 좀 무난한 우승이 좀 예상이 되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타이어에 대한 압박 있을 거고요. 그 압박으로 살짝만 실수를 한다면 그게 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5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무조건 1등이다라는 확정은 조금 이제 성급한 판단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서 CK4. 아, 여기 후미권은 정말 뭐 도구 파이트라고 하죠. 와, 굉장히 뭐 거칠은 배틀, 거칠은 벌판으로 그냥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디펜스 하고 있는 CK4 리얼이었고요. 아, 굉장히. 야, 이거는 정주. 아, 근데 안쪽. 아, 이것도 CK 견제. 야, 이게 지금 실세 없는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 뭐 4등 5등 배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수준급 높은 주인권 배틀인데요. 아, 오늘 경기 수준 굉장히 높아요. 다시 초코너, 아, 초코너 지면서 CK4를 결국 미끄러지면서, 야, 고통받던 정주 드디어 해방이 됐네요. 아, 중위권 간격이 뭐 1초 정도의 간격으로 좀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실수를 하면 순식간에 순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야, 이건 JP 선수가 추월을 해야 돼요, 사실. 지금 핸디캡 웨이트가 지금 80kg이 벌써 지금 들어가 있는 LSJ 선수의 차량이거든요. 이거를 못 뚫는다면 JP 선수는 굉장히 조금 입지가 조금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두 대가 왜 중요하냐, 지금 3라운드까지 포인트 합계가 현재 포인트 시즌 포인트 1등이 LSJ 선수거든요. 75포인트. 그리고 시즌 2등이 현재까지 시즌 2등이 지금 보시는 JP 선수입니다. 지금 61포인트로 지금 포인트는 14포인트 차이 나지만 지금 LSJ 핸디캡 웨이트가 지금 80kg이기 때문에 JP 선수는 이걸 추월해서 어쨌거나 포인트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왜냐면 무게가 빠지면 또 LSJ의 본실력이 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되면 또 따라가기 힘들어지거든요. 80kg은 굉장히 또 큰 핸디캡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빠르게 추월을 해 나가서, 왜냐면 두 분 지금 JP 선수 페이스가 좋아요.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지금 덩킹컵이나 지금 뭐 세이버 선수까지 따라갈 만한 지금 여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오늘 스파 경기 같은 경우는 코스가 뭐 4km로 굉장히 좀 긴 서킷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기 바퀴수, 랩수가 좀 짧습니다. 13바퀴밖에 달리지 않거든요. 이대로 흘러가면 그냥 7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만큼 LSJ 핸디캡 웨이트를 감안을 하고 차량 셋업을 굉장히 잘 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선에서도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경향 없이 JP 선수를 무난하게 막아내고 있거든요. 특히 오르주에서 간격이 뭐 거의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좁혀지지가 않으면서 무난하게 막아내고 있어요. 그렇네요. 지금 1등, 2등 다시 한번. 아, 말하자마자, 아, 이거 이삭 선수 치명적인 실수네요. 다시 거리 벌어집니다. 1초 이내로 좁혀 들어갔었는데, 아, 이걸 또 약간의 안쪽 그 코스 실수로 인해서 다시 거리 조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실수, 이런 자잘한 실수들이 모여서 결국 1초, 2초 이런 타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현 선수 지금 실수 없는, 군더더기 없는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오늘 시즌 첫 참가인데 아, 굉장한 임팩트를 아, 보여주는 이현주 선수네요. 이게 지금 시즌 막바지까지 풀로 참가한다면, 남은 라운드 다 참여를 한다면 우승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포디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할 수 있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자, 다시 한번 JPLS에 붙는데요. 확실히 내리막 구간에서 JP 선수가 굉장히 좀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요. 여기서도 결국 추월을 하려면 CK인에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바깥쪽, 이거는 노렸죠. 아, 근데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아, 이거는 LSJ의 디펜스가, 디펜스 무빙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왜 추월이 안 되느냐면, 사실상 JP 선수가 첫 코너가 너무 안 좋거든요. 첫 코너에서 LHA 선수의 첫 코너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결국 코너 탈출할 때 오르주까지 가는 동안에 다시 벌어져 버립니다. 이 벌어진 거리를 결국 좁혀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내리막길 가서 섹터 2 구간 가서 다시 거리가 좁혀지고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아까도 거의 이 정도 차 1초 거의 0.7초 이 정도 났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오르쪽 올라가서도 결국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서지를 못하고 또 그냥 뒤따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벌써 이게 한 두세 바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JPL 입장에서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경기는 벌써 세 바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느낌이에요. 랩? 이게 경기장이 길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시간 굉장히 빨리 가. 벌써 열 바퀴 돌았어요. 뭐 별로 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세 바퀴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아, 이게 다음 주부터는 경기 시간을 늘리자고 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제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한 10분 정도 더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대로 끝나기 너무 아쉬운 것 같거든요. 아, 지금 JP의 끈질긴 압박이거든요. 저 여기서 연속 코스에서 여기서 따라갑니다. 여기서는 JP 선수가 빨랐어요. JP 빨랐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코너까지는 따라갑니다. 캠퍼스까지는 따라가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까같이 또 저기 코너에서 또 막힌다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양옆으로 나란히 서야지만 CK까지 바라볼 수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블렌치 마운트, 블렌치 마운트에서 아, 안되나요? 아,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지금 CK인 공략이 LSA가 너무 좋아요. 지금 핸디캡 웨이트를 극복할 만한 그런 지금 아스텔링 컨트롤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잘 붙어줬는데요. 아, 벌어집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마지막 코너와 첫 코너 LSA가 굉장히 잘 누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거든요.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지금 JP 선수보다 앞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좁혀질 것 같습니다. 이번 오르주에는 잡혔어요. 지금 슬립스트림 나왔거든요. 자, 아, 근데 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아, 또 속도가 최고속이 또 가로막습니다. 아, 이거는 거리 벌어지겠는데요. 브레이킹을 좀 늦게 가져가는 바람에 언더가 조금 낮고 제가속이 많이 느려졌죠. 디비알 선수도 좀 꾸준하게 9등 유지해주면서 돌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오늘 CK4 리얼 선수 리타이어 했네요. 초반부터 계속
중하위권에서 배틀을 펼치던 CK 포리얼 선수가 결국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리막은 빠르거든요. 내리막에서는 지금 섹터 2 구간은 JLP 선수가 확실히 빠른데 문제는 1-3 특히나 마지막 구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 첫 코너랑 오르지 오르기 전까지가 굉장히 좀 말리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정주 선수 리타이어인가요? 아 그렇네요. 지금 정주 선수도 리타이어 했네요. 아 지금 과연 JP 선수가 조금 더 따라가 줄 수 있을지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LSJ 대 JPL 이번 똑같은 곳이죠. 이번에는 LSJ 크게 나갔는데요. 자 바깥쪽으로 아 약간의 바디체크 있었구요. 아 이거 그대로 치고 나갑니까? 아 결국 추월은 했는데 약간의 바디체크가 있었어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바디체크가 있었고 가까스로 일단 추월해 나갑니다. 결국 이제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K에서 결국 바깥쪽으로 크게 들어가면서 약간의 레이트 브레이킹 사이드 바이 사이드 노리면서 뭐 가속도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 벌을 받는 아 여기서 오르주에서 JPL 아 이건 치명적인 실수죠. 그렇게 어렵게 따라가면서 한번 추월을 했는데 너무나 쉽게 자리를 양보하고 말았네요. 아 이렇게 되면 시즌 포인트 1등은 여전히 지금 LS 선수가 압도적인 차이를 유지하겠는데요. 아 오늘 조금 고통받습니다 JPL. 지금 2등인 이삭 선수가 결국 포기한 것 같아요. 결국 이현 선수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이대로 경기 마무리될 것 같고요. 지금 후미콘 만두대 장 WH 오르주 같이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아 약간의 바디 체크 있었고요. 자 같이 돌아 나가는데 만두 선수가 막았나요? 지금 0.1초 차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되는 거거든요. 만두 선수가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같이 들어가네요. 아 같이 들어가면서 바디 체크. 아 막아서는 만두 아 휠툴 배틀 굉장히 치열해요 오늘. 아 오늘 뭐 거의 엄청난 아 이거는 좀 무리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안쪽으로. 아 약간의 배틀 휠툴 배틀을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내고 결국 추월해내고야만 해요. 13등으로 올라가는 장 WH 선수입니다. 파이널 랩입니다. 파이널 랩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선두는 파이널 랩에 돌입을 했고요. 2등에 이삭 선수, 3등에는 M4 소닉 선수입니다. 4등에 세이버, 5등에 던킨커. 세이버 던킨업 선수도 던킨업 선수가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갔고 다시 이제 1초 이내까지는 좁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추월 포인트는 CK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CK인 전까지 얼마큼 따라가느냐가 오늘 결국 4등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5등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이 기회에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결국 JB 선수는 힘이 빠졌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르주에 대한 굉장히 좀 아쉬울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성을 감수하고 추월을 했었는데 너무나 어이없게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이거는 아 본인 굉장히 많이 자책을 할 것 같아요. 아 오늘 이현수 선수 카넘버 81번의 이현수 선수가 마지막 바퀴를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뒤를 지금 잠시만요. 이삭 선수가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카넘버 10번의 아트라스 리버를 사용하고 있는 이삭 선수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트라스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승을 했거든요. 조항우 선수가
그렇지만 여기서는 준우승인가요? 아 여기서는 오늘 우승을 못한 오늘 포디움에 못 들어갔던 팀 106이 우승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코너는 하나 두 개 남았습니다. 시케인이 시케인까지 자 이제 시케인 하나 남았어요. 아 돌아 나가고 이제 시케인 하나 남았습니다. 격차가 조금 나는데요. 여기서 실수만 하면 돼요. 실수만 하면 그렇죠. 실수 안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현수 선수의 우승으로 자 피니쉬로 체크기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2등에는 이삭 선수고요. 3등에 엠포소닉 선수인가요? 그렇죠. 이삭 선수, 엠포소닉 그리고 세이버 그다음에 덩킹컵 선수가 피니쉬 했습니다. 그리고 5등에 LSJ 결국 JP 선수가 추월하지 못하면서 이대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돌 선수, 그다음에 DBR, 에보나이즈 선수 순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되네요. 네, 11등에 12등 캡틴 슬로우, 장, 그다음에 만두 템페스트, V템님 순서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오늘 초반부터 초중반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결국 이현수 선수가 오늘 첫 경기 참여해서 이번 시즌 우승을 해내고야 마네요. 예. 이상 선수 마지막까지 따라갔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만 3바퀴만 더 있었으면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결국 조금 아쉬운 성적으로 오늘 경기는 2016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버추얼 챔피언십 두 번째 시즌 제 4라운드는 이현수 선수의 우승으로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